교재 101페이지의 논리 함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번 문제 개인별 계획서 그리고 작품성 평점 중 한 항목이라도 70점 미만이면 탈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말이 어려워요. 이렇게 좀 보면은요 계획서 평점 중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그러면 탈락이고요. 그 외에는 뭐를 써라? 통과라고 쓰래요. 통과. 그럼 이거를 말은 알아들었잖아요. 야, 69점 야, 다 70점 이상이 넘어가야죠. 69점, 100점, 100점, 그 땡, 이거죠. 어느 한 가지라도, 어느 하나라도 7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탈락이니까, 70, 70, 70이면 통과지만, 69점, 100점, 100점, 이것도 탈락이지 않습니까? 의미는 아시겠죠?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될 건데, 는, if, or 안에다가, or라는 함수 안에다가 조건을 이렇게 나열하래요. 그래서 이것이 만족하면은 뭐다? 탈락이 되고, 탈락이 되나? 아니면 통과가 되나? 문제가 이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그렇게 알아듣게끔 하겠냐, 이거죠. 자, 보시면, 먼저, 계획서가 70 미만이면 어떻게 돼요? 70 미만이면. 안 되고요. 작품성도 70점 미만이면 안 되고요. 평점도 7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70점 밑으로 떨어졌어. 하나. 다 떨어지면 뭐야? 다 떨어져도 탈락이지만 오화라는 말은 뭐예요? 오화는 는 오화 안에다가 조건 1, 조건 2 해서 조건 3 쓰고 이렇게 쭉 나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반드시 이건 뭐냐면 적어도 하나가 만족하면 참이다라는 말이에요. 오화라는 함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는 오화 1이 4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1이 4보다 작지 않습니까? 7이 3보다 작다. 틀린 말이죠. 7이 4보다 크대. 맞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거는 false가 떨어지는 거예요. false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지. false가 아니지. 참이지. 자, 여기는 맞았죠? 맞았으니까 얘가 안 봐요. 이게 참이지 않습니까? 1이 4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안 내려가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1이 4보다 크다라고 써있어요. 그럼 틀렸죠? 1이 4보다 크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걸 물어봐야 돼. 7이 3보다 작다? 이것도 틀렸잖아요. 근데 7이 4보다 크냐? 이건 맞았지 않습니까? 휴, 살았네. 틀렸는데 여기는 참이래. 오케이, 참 되는 거예요. 자, 조건 1이 만족하냐?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오케이면 그 다음 거 안 봐도 돼요. 근데 얘가 아니면 그 다음 걸 또 물어봐야지. 근데 얘가 오케이래. 그러면 그 다음 거 안 봐도 되겠죠. 근데 아니면 또 봐야 돼. 근데 이 중에 어떤 거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다 거짓이면 거짓이고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요,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하나만이라도 걸리면, 자, 보세요. 여기 70점 밑으로 하나 걸린 거 있잖아요. 그럼 뭐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오케이면 뭐 하래? 탈락이래, 저는.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통과인데, 얘는 거꾸로 70점 밑으로 걸리는 게 하나 생겼죠? 45니까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넌 걸렸구나, 탈락. 이거다, 이거지. 얘는 뭐예요, 90점은? 70점 미만이니? 아니. 70점 미만이니? 아니. 70점 미만이니? 아니. 그럼 하나도 만족하는 게 없잖아. 에이, 알았어, 넌 통과. 이거지. 두 번째 거는? 70점 미만이니? 아니. 70점 미만이니? 아니. 70점 미만이니? 아니. 뭐야. 그래, 너는 내 조건에 만족치 않았네. 내 조건에 만족치 않았네. 그래,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얘도 그렇고. 얘는 어떻게 돼요? 70점 미만이니? 오케이. 그래, 너는 내 조건에 만족했구나.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조건을 여기다가 이제 써본다면, 요 계획서라는 게 뭐죠? 아까 B의 14번째네요? B의 14번째. 이거는 뭐죠? C의 14번째죠? 얘는 뭐죠? D의 14번째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얘를 여기다가 한번 복사를 해서 붙여볼까요? 통과. 그렇죠. 여기 탈락이고, 여기 탈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말은 알아들어요. 우리말은 알아들으니까, 엑셀식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과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104페이지. 3. 평가 구하기. 1. 계획서 작품서 평점을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답이 나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잠깐만요. 라는 주황색 배경으로 공식을 쭉 써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못하시면 어려우니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런 걸 써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책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제 여기 등수 나오는 문제가 나오네요. 등수. 등수를 계산해서 어떻게 하래요? 1등은 1등이라고 출력하고 2등은 2등이라고 출력하고 3등은 3등이라고 출력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뭐예요? 3등이 안 되면 4등서부터는 비워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출력을 해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등수를 계산해서 1등은 1등이라고 쓰고 2등은 2등이라고 쓰고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떻게 쓰냐면 4등부터는 여기서 공란으로 두래. 공란. 그럼 물어봐야지. 이렇게 는 if 물어봐야지. 너 등수가 4등보다 낮으니? 4등보다 낮으니? 물어봐야지. 1, 2, 3등 안에 들어왔니? 묻는 거죠. 그래, 어쩔래? 알았어, 네 등수 출력하라고. 너 2등이니? 그럼 2등이라고 출력하고. 3등이니? 그럼 3등이라고 출력하고. 근데 여기다가 몇 등까지도 출력해야 되니까, 몇 등까지 출력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몇 등이라고 출력하고, 만약에 등수가 3이면 3등하고 출력하라고. 아니면 뭐래? 핑칸 이렇게 두라는 거죠.
이거를 물어보는 과정이 너 1등이니? 2등이니? 그냥 등수만 매기려면 등수에 상관없이 쭉 출력하면 되죠. 5등이든 100등이든 출력하면 되는데 일단은 등수 안에 3등 안에 들지 못하면 출력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3등까지 들어왔냐를 물어봐야죠. 3등까지 물어봤냐 물어봐야지. 뭐라고 묻느냐? 너 등수를 계산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얘를 작거나 같다 3이라고 써도 돼요. 3등보다 작거나 같으니 물어봐도 되고 4등보다 작으니라고 물어봐도 되고. 그래서 1등이라면 1이라고 출력하고 2등이라면 2라고 출력하는데 등자도 출력해줘야 좀 섭섭지 않겠다. 그래서 몇 등하고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란이니까 따옴표 열고 닫고 하면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엑셀화 시켜서 계산법 공식을 엑셀화 시켜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알아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컴퓨터가 알아듣는 엑셀 방식화 시켜줄 줄 알아야 함수를 쓰든 말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등순환에다가 뭐를 랭크 함수를 써서 쓰면 되는 거지 그거야. 그럼 랭크 계산하는 게 링크 등수 계산하는 게 두 번 나오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는 if 랭크 누가 내 왼쪽에 있는 기록이 어디에서 이 기록 중에서 F4번 키 눌러야 되겠죠? 콤마 작은 게 1등이죠? 아까 2분 한 사람이 1등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2분에 2시간 한 사람이 1등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1등을 해야 돼. 그 문제가 써 있을 거예요. 가장 작은 기록이 1등입니다 라고 써 있거든. 이때는 반드시 오름차순 1이라고 하는 걸 써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순위고 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등수를 계산하는 게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이 등수가 여기에도 출력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시세요. 얘가 4보다 작으냐 이거 4보다 작으냐 그러면 그 등수 그대로 출력해주면 되잖아요. 1등이면 1이라고 나오고 2등이면 2라고 나오는데 그냥 나오면 섭섭하니까 여기다가 몇 등이라고 출력해라 이거지. 몇 등 아니면 뭐라 빈칸 이렇게. 그러면 얘는 3등 안에 안 들었나 보지. 뭐 3등 안에 안 들었으니까 빈칸이고 1, 2, 3등만 뚝뚝뚝 나왔다 이거지. 자, 답을 보면 이렇게 매겨놨어요. 예?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쓴 게 이거지 않습니까? 이걸 썼는데 그 등순 안에다가 이 랭크 함수가 여기 한번 들어가고 저기 한번 들어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는 이 구조를 여러분이 아직은 랭크가 뭐다라는 건 알아요. if는 뭐를 묻는 거라는 건 아는데 if하고 랭크를 쓰라고 했으니까 무턱대고 막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랭크라고 쓰고 이 안에다가 if가 들어올 수는 없나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나온 적이, 이걸 이렇게 쓰면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고, 이렇게 쓴 적은 없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었으니까. 보통 if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판별하기 위한 계산한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네가 몇 등 안에 들었느냐 묻는 거지. 예.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시험을 봤는데 3등까지가 본선 진출이야. 나머지는 빈칸. 시험을 봐서 요 세 사람은
본선 진출이라고 실력이 될 거라고. 4보다 작거나 4보다 작으니까 그 사람들은 본선 진출이라고 출력하고 나머지는 4등, 5등 꼴찌까지는 빈칸 처리하라 이거지, 공란으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보편적인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4등 이내에 들어왔으면, 3등 이내에 들어왔으면 그 순위까지도 출력하려니까 똑같은 함수가 한 번 더 나오는 것 뿐이지. 얘를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다시 쓰셔도 되고. 이런 보편적인 문제는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 없던 어떤 새로운 어떤 방법론이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매번 나왔던 유형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판정을 매기는데 신장이 이제 C의 24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체중 D의 24번째가 되고요. 이걸 이용하여 판정을 하래요. 근데 방법은 체중에서 빼기 신장에서 110을 한번 더 빼래요. 이 값이 6 이상이면 뭐하래요? 6 이상이면 비만이래. 예. 그리고 마이너스 5에서 6 사이라면 그때는 뭐라고요? 표준이고요. 그 외에는 뭐죠? 여기 또 뭐라고 써있냐면 마이너스 미만이면 뭐라고 써있어요? 이름은 또 여기는 허약이라고 쓰래요. 허약이라고. 참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아리송한 거예요. 물어볼 겁니다. 자, 얘를 우리가 그 A라고 가정해 봅시다. A. 얘를 A라고 이제 놓고 물어보죠. 눈 if A가 6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비만이라고 쓰는 거지. 그렇죠. 여기 이게 A라고 했으니까 요걸 A라고 했으니까 6보다 크거나 같으면 6 이상이면 비만.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봐야죠. 왜? 셋 중에 하나를 물어봐야 되니까 if가 두 번 나와야죠. 근데 비만은 물어봤으니까 이제 표준인지 허약인지 물어봐야죠. 그래서 다시 물어봐야 돼, if. A가 책에서는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물어볼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보면 돼요. 6 미만이라는 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6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니까 6보다 작은 거잖아요. 6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묻는 거야. 그 중에 5, 마이너스 5 이상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안 물어봐도 돼요. 되게 이걸 헷갈려 하시더라고. 여기는 6 이상인 경우는 비만이지만 6 이상이 안 되면 다 6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6 미만의 애들 중에서 묻는 거야. 마이너스 5 이상이냐고. 이 말은 6보다 작은 경우에 대비해서 6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냐 묻는 거기 때문에 이 질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뭐다? 허약이죠, 허약. 이 허약도 아니면 뭐예요? 허약이 아니라 표준이지, 표준. 죄송합니다. 표준도 아니면 뭐가 된다? 그럼 허약이야. 여기다 마이너스 5 미만이냐 묻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5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니까 마이너스 5 미만이죠. 그럼 자동으로 허약으로 가는 거지. 경우가 세 가지라면 if문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A 대신에 요거를 여기다 이제 치환하겠죠, 이렇게. 치환하겠죠, 이렇게. 자, 치환해 놓고 체중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체중 대신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된다? C의 24번째. 아, 정작. 여기 C의 24번째. 신장 대신에 D의 24번째. 여기 체중 대신에 C의 24번째. 신장 대신에 D의 24번째.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수학식으로 풀어본 거예요, 수학식으로. 우리가 수학 싫어하는데, 예. 어? 뭘 잘못 계산했나? 다 B만이라고 나왔다? 6 이상이냐? C24? C20. 아, 바뀌었네. 이게 D고, 얘가 C죠? 예, 얘가 D고, 얘가 C인데, 예. 그리고 여기서는, 신장이 C24고, 체중이 D14고, 여긴 체중에서 신장을 뺐으니까, 얘가 D고, 얘가 C고, 얘가 D고, 얘가 C고. 예, 계산을 잘못 했네요. 그렇죠? 앞에 신장이고 뒤에 체중인데 공식에서는 체중에서 신장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나왔네. 이건 단순히 그냥 산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산수 계산이죠. 네. 이런 문제는 그때 이후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자,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106페이지. 106페이지 보시면은, 예, 체중에서 신장 뺀 값에서 110을 빼준 거, 6 이상이면 비만, 그렇지 않고 이렇쿵 저렇쿵. 그래서 는 if 가로 열고 체중에서 신장을 빼고 110을 뺀 값이 6 이상이고 그럼 비만이고, 이프 체중에서 신장 빼고 마이너스 110을 뺐는데 그게 마이너스 5 이상이면, 왜 마이너스 5 이상이냐, 6 미만 마이너스 5를 안 물어본 이유는 6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6 미만이라는 전제하에 마이너스 5 이상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도 아니면 어차피 마이너스 5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그때는 묻지 않고 바로 허약으로 처리해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체중이라는 항목 대신에 이제 D24를 쓰고 신장이란 대신에 C24를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도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메모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나열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를 키보드로 연습을 해서 답을 보고 딱 입력했더니 답이 나오지, 당연히. 답을 보고 입력하면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왔다고 해서 오케이 넘어가지 마시고 안 보고도 척척척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기출공일번 문제. 이제 치료 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검색 지수, 음란물 지수, 게임 지수 이런 게 있는데요. 인터넷 중독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지수를 검사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검색 지수라는 말이 뭔지는 아세요? 검색 중독? 중독이 뭐뭐 있는지 아세요?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채팅 중독, 쇼핑 중독. 그리고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검색 중독.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예.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운 게 게임 중독과 음란물 중독이, 청소년들은. 우리 주부님들이 쇼핑 중독이라든지, 채팅 중독에 감염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은 그런 쪽에 많이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검색 중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대회 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4년마다 한 번씩 한다 그러던데?
그래서 뭐 60명의 장관이 왔고 전 세계적으로 100몇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대요. 근데 그런 뉴스를 딱 접하면 몸이 근질근질한 거야. 그러면 도로 대회라고 하는 도로 대회 이런 이 교통 대회 교통 그 무슨 뭐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해서 논문을 만들어요.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검색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검색 중독 걸린 사람이 몇 명 없대요. 대부분이 박사들이고요. 할 일 없는 박사들인지 할 일이 있으면 못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사물인터넷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사물인터넷 처음 접했단 말이야. 그거 재밌겠네. 그럼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논문을 만들어. 막. 누가 떡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검색 중독에 걸리는 거래요. 이거는 치유가 잘 안 된다네요. 죽기 전에는. 음란물 중독이나 이런 거는 애들 다 대화하고 하면 다 됩니다. 예. 자, 치료 여부 한번 볼게요. 각각 4 이상이래요. 평균이 또 7 이상이래요. 자, 그냥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검색 지수가 있고요. 검색 지수가 있고, B3. 그 다음에 음란물 지수가 있고요. 음란물 지수 맞나요? 음란물 지수. C3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지수가 있어요. D3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이, 게임 지수. 요거는, 각각 4 이상. 각각 4 이상이고, 평균은 얼마? 7 이상. 그럼 뭐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치료 요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 요망. 그렇지 않으면 뭐래요? 둘 중에 하나죠? 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지, if. 검색 지수가 4 이상이니, 음란물 지수가 4 이상이니, 게임 지수가 4 이상이니, 평균이 7 이상이니,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한꺼번에 물어보려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엔드란 함수를 물어야죠. 네 가지 같이 물어봐야지, 그렇죠? 그러면 뭐래요? 그러면 치료 요망이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큰 거야. 아니면 뭐다? 주의상태지, 주의상태. 자, 그러면 검색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검색지수가 B3이고 음란물은 C3이고 게임은 D3이고 평균은 어찌겠어요? 에버레이지 B3부터 D3까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B3. 예. 이렇게 쓰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 뭐, 답을 넘기시면 답은 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검색지수가 4 이상이고 음란물지수가 4 이상이고 게임지수가 4 이상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평균이 7 이상이면 치료요망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를 입력합니다 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뭐 이거 뭐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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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엔드로 물어보는 거고요. 어차피 시험에는 if하고 엔드 에버리지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에버리지로 쓰면 되고 묻는 건 if로 물어보면 되고 네 가지 조건을 묶는 건 엔드로 묶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나열해 놓고 하나씩 셀 주소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훈련이 돼야 직접 여기에서 는 if 써서 and 써서 검색 지수가 4 이상이어야 되고 음란물 지수는 4 이상이어야 되고 게임 지수도 4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average 함수 써서 이 세 가지 지수의 평균이 7 이상이면 이 세 가지를 다 네 가지를 묶으면 여기는 치료 요망이 되는 거고
아니면 주의 상태라고 이렇게 해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한꺼번에 입력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2번 문제는요, 굉장히 쉬워요. 2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n if 최대값이니? 물어봐. 최대값이면 어떻게 하래? 최대값이냐고 물어봤어. 그렇대. 그럼 뭐라고 출력하래? 최고가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또 물어봐. 이번엔 최소값이니 물어봐. 그래서 그렇다면 뭐하래? 최저가라고 출력하래. 그렇지도 않으면 뭐래? 빈칸 처리하래. 이거거든요. 너 최대가니? 너 제일 큰 값이니? 묻는 거야. 제일 큰 값이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또 물어봐. 너 그럼 제일 작은 값이니? 물어봐. 그래? 그러면 최저가라고 주려고. 근데 최대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니면 비워둬라 이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을 어떻게 묻습니까? I의 세 번째 셀 넣어. I의 세 번째 셀 넣어. 네가 맥시멈 I 세 번째부터 어디까지? I의 아홉 번째까지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이 범위는 항상 똑같죠? 이걸 거꾸로 여기다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달러가 슝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똑같아요. 맥시멈하고 여기다가 미니멈이니까 이걸 뭐만 쓰면 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지. 너 최대값이니? 너 최소값이니? 묻는 거지. 그래서 맞으면 최고가, 맞으면 최저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빈칸,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함수가 뭐 복잡하게 보일지 몰라도 계산법 자체는 의미는 되게 수월해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 I라고 썼네. 그렇죠. H라고 써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H라고 써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까가지고 자꾸만 물어보니까 참조 오류가 났어요. I가 아니라 H죠. 이것도 다 H.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시 뭐가 일어난지 아세요? 좀 전에 따옴표 하나 안 닫았다고. 여기 if가 두 번 나오면 따옴표 두 번 열고 두 번 열었잖아요. 근데 두 번 닫아야 되는데 한 번만 닫았으니까 다시 보죠 뭐. 예. 따옴표 하나만 닫았잖아요. 엔터 탁 치니까 어떻게 돼? 하나 더 닫을래 묻죠? 엔터 치면 돼요. 그래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게 최대값 최소값 하고 나오는 거죠. 어정쩡한 건 비워둬라 이거죠. 3번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얘기 나오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식별번호인데 자꾸만 이걸 갖고 타령을 하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안 하는데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원번호가? 아, 주민등록번호가? 뒤에 여덟 번째 글자 요거죠. 요거. 이것이 1, 3, 5, 7, 9 나가면 남자고 2, 4, 6, 8 나가면 여자죠.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성별코드는 8가지예요. 8가지. 9, 0, 1, 2, 3, 4, 5, 6. 8가지가 있어요. 예.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은 남자가 1, 여자가 2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가 3이고 여자가 4고, 1800년대 태어난 남자고는 9고 여자가 0이에요. 그리고 5번과 6번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
중국계 화교나 대만계 화교분들은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들,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들, 그분들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5번과 6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홀수가 남자고 짝수가 여자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는 1, 2, 3, 4, 네 가지만 묻는 거죠. 그러면 1, 2, 3, 4, 네 가지를 물을 때 어떻게 물었냐면 1 또는 3이면 남자고 아니면 여자지 뭐. 2 또는 4라고 물어볼 필요 없죠. 1과 3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남자고 빼면 여자지 않습니까? 5번과 6번은 없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이렇게. 는 if 오와 오와 성별 코드가 1입니까 물어보고 또 성별 코드가 3입니까 물어봐야 돼. 1 또는 3이니까 그럼 뭐래? 남자고. 남이라고 쓰면 남 아니면 뭐예요? 여지 뭐. 이 또는 4라고 물어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남, 여 둘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 한 번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 코드를 어떻게 판별해요? 어떻게 자릅니까? 자, 주민등록번호가 C에 17번 제셀이니까 MID 함수를 써서 C에 17번째에서 8번째 상자를 자르면 되지 이렇게. MID 함수를 써서 C에 17번째 셀이 주민등록번호 코드, 아 16번째 셀이 주민등록번호니까는 16번째 셀에서 8번째 상계를 자르면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8번째 한 글자란 말이에요. 그 글자가 글자로 물어봐야 돼요? 숫자로 물어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따옴표 안에 1이냐 물어보는 거야. 얘가 2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자 2거든요. 숫자 2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그냥 3으로 물어보면 숫자 3이냐 묻는 거고 따옴표에다 물으면 글자 3이냐고 묻는 거거든요. 얘들은 다 글자예요. 자르면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분은 여자분 맞고 남자 여자 이렇게 되겠지. if 함수 썼고 or 함수 썼고 middle 함수 썼고 세 가지 쓰라는 대로. 근데 이거를 재밌게 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게끔 낼 수도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는 홀수고 여자는 짝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짝수이다 홀수다를 어떻게 판별해? 또 그게 어렵지. 여러분 짝수가 뭐고 홀수가 뭡니까? 3 그럼 홀수 이건 알겠는데 홀수가 뭐야? 그러면 홀수가 뭐더라? 하고 표현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 3의 배수라는 말은 뭐예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지. 3의 배수가 369 그러면 2의 배수가 짝수죠. 짝수가 2의 배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예요. 야, 2의 배수라고 짝수. 근데 2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0이 아니면 1이면 홀수예요. 그렇죠. 홀수와 짝수를 그렇게 판별합니다. 7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7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우리 나머지 공부했었죠. MOD 함수 쓰는 거 모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는 if 써서 어떤 수를 MOD 어떤 수를 숫자가 있죠. 숫자가 있는데 어떤 수를 N으로 나눠서 N으로 N이 10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0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N의 배수가 되는 거고 아니면 빈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수를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래. 그럼 3의 배수가 되는 거고 어떤 수를 7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면 7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짝수는 2의 배수니까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2의 배수고, 아니면 홀수지 뭐.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함수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접근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짜증나는 거지. 옛날 우리 수학 시간에 막 계산하는 방법 막 응용하는 거 뭐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짜증나는 거야. 가면 갈수록 살다 보니까 단순한 게 좋은데 뭐 계산하고 따지고 뭐 이게 싫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 시험도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함수는 쓰되 단순하게 답이 착 나오는 거를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나와 있네. 4번. 4번에 나와 있네. 여기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래. 는 if, 는 if, mod. 요 숫자를 콤마 2로 나누었을 때, 요 숫자를 콤마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뭐다? 짝수고, 아니면 홀수고, 이렇게 들어가겠지, 뭐. 이렇게 됐어요. 어떤 수가 있어, 여기. 어떤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 수를 2로 나누었어. 그래서 0으로, 2로 나누는데 나머지 0이라는 건 2의 배수라는 거죠, 2의 배수. 2의 배수니까 짝수지, 뭐. 짝수 아니면 홀수겠지? 네, 아주 단순한 기능이에요. 이건 아주 단순한 기능이고, 이거를 성별코에다 연결을 하면 좀 복잡해지게 되는 거고. 5번 문제는 좀 복잡해요. 5번 문제는 예, 좀 복잡해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시험을 봤어요. 군대를 갔다 오면 점수를 몇 점을 더 준다. 이거 갖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우리 여기서 생각하지 말고 예, 면접 점수를 주는데 면접 점수는 이제 일단 나와 있네. 그렇죠. 근데 가산점 면접 점수를 더할 거니까 80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 점수가 이 면접 점수의 평균치 이상이면 합격이래요. 평균치 아니면 보라켓.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면접 점수가 확 높으면 어떻게 돼? 평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면접을 꽝으로 보면 어떻게 돼? 면접 점수가 쭉 내려가겠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가산점을 어떻게 계산하냐를 묻는 거잖아. 가산점. 자, 이렇게 되겠어요. 가산점 더하기 평균 값이 전체 평균 이상이면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된대? 합격이래. 아니면 불합격이래. 내 가산점은 현재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 가산점에다가 내 점수를 더했어. 그것이 전체 평균의 전체 점수에 대해서 이거의 전체 평균보다 이상이면, 크거나 같으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래.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가산점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가산점은 뭐라고 쓰이냐면 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3 추가를 해주고, 미필이면 뭐래, 미필이면. 미필이면 뭐야, 0. 군대 안 갔다 오면 없네. 오케이. 물어봐야지. 는, if, 가산점 더하기, 내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 점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다?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뭐죠? C의 25번째죠? C의 25번째. 전체 평균은 어떻게 매겨요? Average C의 25번째부터 C의 32번째.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달러가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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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가산점이 문제지, 가산점. 가산점은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든지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돼. If. B의 25번째가, B의 25번째가, 필이니? 물어봐야 돼, 필. 필이니. 그래서 필이면 어쩔래? 3. 아니면, 땡.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가산점에다가 평균, 개인의 평균치를 더한 것이 전체 평균치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C의 25번째는 내 평균 점수고 전체 평균을 계산하는 건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이 나실 테고요. 그럼 가산점이라는 거는 군대를 갔다 왔으면 3이고 아니면 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물어봐야지 이제. 가산점인지 아닌지 가산점을 판별해야 되잖아. 너 필이니? 물어봐야지. 필이야, 여기 필. 83이 되는 거죠? 얘는 83이 되고, 얘는 그냥 80이고, 미필이니까. 그래서 필이라고 적혀 있으면 3, 아니면 0을 거기다가 각각 점수를 더해주면 되니까. if 안에 if가 바로 나올 줄은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if, 뭐뭐뭐뭐, 아니면 또 if 이렇게 물어봤는데, if 안에도 if가 바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답이 볼까요? 이 사람 합격인가 봐. 전체 평균은 몇 점이냐면 82예요. 전체 평균이 블록을 잡아보니까 평균이 82라고 나오는데 83이니까 합격. 합격. 이 사람은 81이 되잖아. 3도에 등록 불합격 되네. 조금은 이해는 되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거를 능숙하게 척척척 해결을 해 못하지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댁에서 이 다 해설을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 이해를 다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보고 이 문제만 보고 제가 책에서 써놓은 것처럼 가산점에 면접 점수를 더한 점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제가 메모하듯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열을 하셔야 돼요. 단계별로 메모를 하셔야 된다고. 연습장에다가 이걸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시고 그 가산점이 필인지 아닌지를 찾는 데가 뭐냐면은 P의 25번째가 필이라고 적혀있는지 안 적혀있는 거고 각각의 평균 점수가 C의 25번째였고 그 셀 주소를 옮겨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이 보시고 저는 메모장에다 썼으니까 여러분도 메모장에 쓰셔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직접 손으로 쓰는 거예요. 손으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키보드로 옮겨 적어 보시는 거야. 근데 아까 제가 잘못해 가지고 이쪽 문제는 아까 잘못 계산해 갖고 이쪽 거에다가 얘를 계산했잖아요. 그런 건 제가 참조 에러가 난 거니까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그래서 얘를 반복하다 보면 이 과정이 생략이 되고 그냥 한 번에 쭉 입력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그렇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시면 돼요. 노력하시면 조금만 연습하시면 돼요. 남들 두 번 할 때 다섯 번 해야 돼. 연습을 다섯 번 했는데 머리에 안 남아있어? 그러면 다섯 번 더 해야 돼. 머리에 남아있어야지. 시험장에 가는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셔갖고 풀 줄 아시면 여러분 그냥 합격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음 시간 실기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분석 작업이 일단 들어갈 텐데 분석 작업이 다 끝날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쉽거든. 이 분석 작업은 쉬워요.
오늘이 5주차죠? 5주차잖아요. 그러니까 분석 작업이 다 끝나고 다음 시간에 6주차인데 6주차 때 분석 작업이 첫 시간에 끝나고 둘째 시간에는 이제 분석 작업 뒤편에 기타 작업이거든요. 기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7주차에 기타 작업 마무리한 거를 하면 다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반복하는 거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